안녕하십니까, 양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28페이지의 법률행위 목적이죠. 자, 28페이지 법률행위 목적은 어떤 부분이냐면 목적에 관한 유효권을 배우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유효권으로서는 이래있죠. 확정성입니다.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죠. 교재 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박스 있죠? 8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있죠. 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는 거죠. 그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것이고 확정되어야지만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자, 29페이지 목적의 가능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강의에서 계약법까지 공부하고 심화 이론 강의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목적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이 불능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죠, 여러분들. 자, 일단 원시적 불능입니다. 자,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그 후에 불가능하면 뭐가 되는 거죠? 후발적 불능인 거죠. 자,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효과가 아니라 이 원시적 불능은 원시적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나뉘거든요. 먼저 원시적 전부 불능입니다. 효과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니까 이행하지 못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체결자가 알았거나, 그죠? 악이죠? 또는 알 수 있었고, 또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인 경우에 문제됩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 문제가 되고요. 요건은 계약 체결자는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 되는 거죠. 자, 책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보다 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원시적 전부 불능이에요. 그다음에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자,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어떻게 해요? 원칙이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고요.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매매죠. 자, 법률행위는 계약이 있고 그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잖아요. 그 계약의 특수한 형태 매매 경우에는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뭘 부담합니까?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담보 책임 중에서 뭐가 되냐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에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100평 땅을 샀는데 10평이 부족해요. 그러면 10평을 넘겨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일부 불능이죠. 근데 10평이 부족한 것은 계약 체결 전부터 그런 것이니까 대표적인 뭐예요? 원시적 일부 불능인 거예요. 따라서 원시적 일부 불능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지만 매매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자, 매수인이 만약에 선이라면 악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는 게 없고요.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지만 매매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담보 책임 중에서 뭘 부담합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자,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뭐예요?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지만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게 되면 후발적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유효하니까 불능,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책임을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죠. 그러면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의과실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 이게 뭐예요? 채무불이행인 거죠.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책임을 지게 되고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채권자, 매수인은 채권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어요.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위험 부담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내용은 어떻습니까?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물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뭐 수용보상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위험은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자,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언제냐? 두 가지죠. 채권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또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내용은 어떻습니까? 채권자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해야 된다.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다만 채무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매매 대금만 받기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이제 불능 문제는 싹 뭐가 되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재에서 그 민법 총칙에서도 나오고 계약법이 나오지만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정리해둔 대로 한꺼번에 싹 나오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좀 이 부분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페이지 31페이지를 펴보시면은 확인 문제가 있죠. 이제 확인 문제는 완전히 이제 껌인 거죠.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법률행위의 목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인 것은? 기억,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X죠. 확정성은 확정 가능성입니다. 확정될 수 있으면 유효한 거죠. 따라서 확정되어 있지 않은 무효이다. X에. 2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죠. 기억나시죠? 2번,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인데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위험 부담 문제를 가고 유효한 것입니까?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1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되죠. 원칙은 다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거, 방금 정리해드린 거 꼭 확실하게 될 것으로 암기해 두시기 바라고, 정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근데 4에서 목적이 뭐죠? 적법성입니다. 자, 목적이 적법해야 법률행위가 뭐합니까? 유효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행법규가
임의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죠.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 법의 강행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임의 법규와 강행 법규로 나뉘게 되고요. 임의 법규는 지키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임의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인 거죠. 그 다음에 강행법규는 다시 둘로 나뉘죠.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뉩니다. 일단 효력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하게 되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법규, 단속규정은 위반하면 처벌이 따르지만 그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단속법규, 단속규정은 민법에 없다는 점이죠. 민법에 없기 때문에 민법의 강행법규는 무엇만을 의미하게 되냐면 효력규정만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단속규정은 민법에 없기 때문에 민법에 없는 것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자, 33페이지 보시면 니은번 단속규정에서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고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뭘 받습니까?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단속규정이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주택법이죠.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매 금지 규정이죠. 보통 우리가 분양권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전매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게 되면 처벌 등을 따르게 됐지만 그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유효가 된다는 거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탈법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가입표입니다.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4페이지 안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와요. 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뭐인 거죠?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먼저 34페이지 하단의 103조를 볼게요. 자, 읽어보면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요. 근데 문제는 뭐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뭘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까? 판례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35페이지 하단부터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까지 뭐가 나오냐면은 어딘죠? 41페이지 상단까지 요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판례들이 뭐합니까? 쭉 나오게 돼요. 공부하는 방식은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는 것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나서 이 판례들은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유용해진 그곳에 어떻게요? 껴맞춰가지고 이게 돼서 반사죠 이렇게 반사지구나 해가지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을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외우고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보죠. 일단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뭐가 반사회적인지에서 우리 판례는 첫 번째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이런 말을 써요. 다시 말하면 나쁜 짓을 말해요. 뭐가 있느냐?
뭐가 있겠어요? 범죄 계약, 뭐 첩 계약, 뭐 살인 청부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뭐 도박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우리가 이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나쁜 짓에 해당하는 것에서 우리가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변호사가 형사 사건의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 만약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라면 그냥 무조건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나쁜 짓이니까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변호사는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성공 보수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형사 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요 판례가 최근의 판례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과거에 했던 형사 사건에 대한 성공 보수 약정도 다 반사회적에서 무효냐? 그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가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요 판결이 나기 전에 성공보수 약정은 뭐예요? 유효하지만 요 판결이 있은 후에 성공보수 약정은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민사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가능하고도 유효하고도 적법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관한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최근 판례예요. 다만 그 판결이 있기 전에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한 거다. 왜냐하면 어떠한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행위 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꼭 기억해 두시겠죠?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지는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합된 경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쁜 짓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금전적 대가가 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이유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 정당한 증언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자체는 나쁜 짓은 아닌 거죠. 근데 돈을 받거나 돈을 주겠다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다. 여기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부당한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면 그냥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근데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것은 나쁜 짓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기로 했다면, 요구했다면 그 자체는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인간 본성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나쁜 짓인데 인간이면 누구든지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참잘 나와요. 뭐가 있느냐? 세금 및 채무F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어떤 방식이든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또 어떤 방식이든지 채무를 회피하려 하는 행위도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비자금, 범죄자금의 은닉행위죠. 자, 이미 만들어 놓은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 숨기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투기 행위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러한 투기 행위도, 이익 추구 행위로서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거 꼭 기억,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기억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어떻게 쭉 보시는 거죠. 자, 효과담 정리해 볼까요? 자, 반사회적 법률 효과는 뭐죠? 무효입니다. 두 가지 생각하세요. 자, 이 무효는 어떤 무효냐? 절대적 무효다. 따라서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라고 평가된다면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고요. 또 나중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그래서 그것이 유효로 뒤바뀔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행을 했다. 이행한 것은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준 거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한 가지만 좀더 공부하자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첫 계약을 했고요. 첫 계약을 하면서 20억짜리 빌라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물론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은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을은 갑에게 첩이 돼줄 필요도 없는 거고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너와 나와의 첩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요거를 돌려달라고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20억짜리 빌라의 소유권은 누구 것이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인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 지문입니다. 갑은 을에게 무효를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을에게 확정 소유권이 뭐가 돼요? 귀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좀 더 보면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일종의 차단녀가 생기죠.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 법률관계가 차단이 되고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 36페이지 오시면 이제 박스로 이중매매가 나오잖아요. 요 이중매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 다시 한번 교재로 돌아오도록 하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예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으로 등기를 했어요. 자, 이게 뭐죠? 이중매매죠. 그래서 이중매매라는 것은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는 게 이중매매예요.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갖느냐? 결국 소유권은 먼저 등기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매매가 모두 유효하니까 등기까지 갖춘 병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을은 갑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매매 계약할 당시에는 건물을 넘겨줄 수 있었는데 매매 계약한 후에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는 바람에 본 건물을 못 넘겨주잖아요. 후발적 불능 이후 갑에게 고의가 있는 거니까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행불능이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해제한 후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매매가 뭐죠? 유효한 겁니다. 자,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병이 요 을에게 이미 팔렸다는 사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요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려면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적극 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요 등기가 무효가 됐으니까 병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돌아오겠죠. 따라서 소유권 자체는 매도인에게 귀속이 되는데 요 매도인은 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왜요? 불법 원인금이니까. 왜 무효인 거예요? 반사회적에서. 따라서 갑 스스로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제1매수인 을은
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항상 조심할 것은 의료병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러한 이중매매 혹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사행인 것이 아니냐? 요 문제에 대해 우리 판례는 이중매매 자체는 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 얘기죠. 좀더 보면 이제 병이 또다시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 정리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그림을 그려가면서 확실하게 내 것을 정리한다면 충분히 이 이중매매는 뭐할수 있는 거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교재로 왔어요. 자, 이중매매 36페이지 있는 부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죠? 제가 설명드린 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37페이지 하단부터 이제 뭐가 나옵니까? 반사회적 법률의 판례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 판례들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는데, 아는 것들은 아, 이러니까 반사지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추가로 좀 설명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39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죠? 동기불법이 나오죠. 자,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39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어요. 유효합니다. 다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40페이지 오신 판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좀볼 것은 뭐냐면, 자, 6번 판례는 중요한 판례인데, 이거는 대리권 할때 설명드릴 거예요. 대리할 때 7번 판례 기억나시죠? 비자금을 은닉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반하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판사직이지 않다. 그 다음에 9번 판례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인간 본성이니까, 내가 그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장물이래. 근데 이거를 아, 큰일 났다고 숨기려고 하는 것은 판사직이잖아요. 그거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분은 좀 도덕적으로 좀 훌륭하신 분인 거고, 그죠? 숨기는 것인가 본성에 반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 11번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11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게 뭐예요?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뭐 하잖아요? 반사지가라. 12번 상속세 면탈, 세금회피, 반사지지 않고. 13번 투기행위입니다. 투기행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뭐 14, 15, 16다 보여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자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자, 41페이지 이제 뭐가 나옵니까? 반사회적 범위 효과 나오죠?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42페이지 정리하는 의미에서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거죠? 기억.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과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이잖아요. 이거 제가 강박할 때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강박에서 정리할 거예요. 2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반사회적이지 않죠? 왜요? 채무회피니까. 3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세금 회피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1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죠. 이중매매. 그러니까 저당권이든 팔든 뭐 지상권이든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일종의 이중매매니까 반사회적 법률인 것. 따라서 반사회적인 것은 리을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